메시지 한국 땅콩의 새로운 나방 전문약 제라진 유제 출시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SG 한국성공 대표이사 한동호입니다. 2019년이 끝나진 않았지만 올 한 해에도 그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다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뭐 경력이 길진 않지만 항상 뭐 농약시장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진짜 올해는 특별히 다들 그 업황이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PLS 제도 전면 시행으로 뭐 많은 혼란도 있었고 또 태풍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도 많았고 여러모로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가 시행되면서 또 일선에도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SG 한국상공은 항상 여기 계신 그 모든 시판상 사장님들의 편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저희가 이제 선보이는 제라진 유제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기존 약제로 방제가 어려웠던 그 저항성 나방 방제는 물론 미소 해충에도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고 또 완전 새로운 계통의 제품이기 때문에 저항성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 다니시면은 저희 그 회사 차에 또 이제 지금 붙이고 다닐 정도로 그 앞으로 한국성공이 주력할 제품이니 부디 여기 계신 시판상 사장님들께서 그 일선 보급과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부터 진행되는 기념회를 통해서 많은 그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준비한 만찬과 지금 저보다 그 관심인 저쪽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빙고 이벤트도 마음 편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의 그 하시는 일, 그리고 뜻하시는 바가 다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각 가정의 행운을 빌면서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정화학 아구로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경철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여러 내외빈께 정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어울이 장문보호제 요청협회 회원님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라진은 제주도 방언으로 최고로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약효를 가진 살충제인지 SG 한국상공 마케팅부 전략팀 황호순 팀장님을 모시고 제라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라진이 뭐예요? 한국상공 종합살충제? 네, 안녕하십니까. 상상 그 이상의 살충제 제라진 설명을 드릴 한국상공 마케팅부 전략 마케팅팀의 황호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상상 그 이상의 살충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약을 만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짧게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진은 제주도 방언으로 최고라는 뜻의 말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여기 있는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잘하건 알면 제라진 이렇게 한번 외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제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라진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라진은 전혀 새로운 약입니다. 그 다음에 제라진은 팔방미인입니다.
세 번째는 제라진은 다른 약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라진은 전혀 새로운 약인데 어떤 약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락이라고 살충제의 저항성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는 각 살충제들이 저항성을 빨리 갖지 않도록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저항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락에서 죄송합니다. 아이락에서 제라진을 코드 번호 30번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30번 약제가 어떤 거냐면 보이시는 것처럼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입니다. 가바 수용체에 작용한 약제고 이 약제를 계통을 메타디아마이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혹시 알고 있으신 거 있으십니까? 가바 수용체? 계통을 알면 약효를 다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던 약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약입니다. 엔도설판, 지우륵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피프로닐이 작용점은 다르지만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입니다. 두 약제의 특징이 뭡니까? 살충 스펙트럼이 넓고 화끈하게 잡아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계통의 약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제라진이라는 약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디아마이드라고 하면 보통 디아마이드하고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화학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걸로 설명을 드릴까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쉬운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나방의 단면입니다. 단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뇌에서 신경이 신경세포를 지나서 근육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8번의 디아마이드 약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30번 약은 작용점이 다릅니다. 오늘 설명드릴 30번의 제라진은 신경세포 사이에 있는 저 부분을 공격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플루벤디아마이드라든지 이런 디아마이드 약은 근육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작용점이 다른 거죠. 보시면 신경세포에 있는 시냅스라는 저 부분에 있는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이 저희 제라진입니다. 그리고 디아마이드 계통약은 보시는 것처럼 근육까지 전달되는, 근육에 전달되는 신호를 교란시키는 약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뇌에서 신호가 지나가게 되면 저렇게 그 신경세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신경세포 사이에 있는 시냅스라는 데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보이시는 이 부분이 가바 수용체입니다. 여기에 가바가 들어가게 되면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염소 이온이 밑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신경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경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실 것 같은데요. 가바 수용체에 저희 제라진이 갔다가 가서 붙게 되면 이 가바 수용체가 변형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바 가서 붙어도 문이 안 열리니까 염소 이온들이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들은 속도가 아주 빨리 나타납니다. 빠르게 작용을 하죠. 신경독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신경독이다 보니까 구토를 하고 마비가 와서 죽기 때문에 조금만 섭식을 해도 빨리 죽는 그런 살충제입니다. 반면에 디아마이드 계통도 먹게 되면 근육이 마비돼서 저렇게 수축돼서 죽는데요. 위 앞에 사진을 보시면 하나는 근육이 줄어서 쭈그러들어져 있고 하나는 많이 괴로워하면서 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죽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괴로워하면서. 이것들을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바 수용체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제라진은
조금만 먹더라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 안에 치사시킬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조금만 뜯어먹어도 죽기 때문에 바로 녹다운 효과가 있습니다. 떨어져서 죽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의 그 살충제를 쳤을 때 곤충에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에마멕틴이라든지 스피노토랑 같은 항생제 계통 같은 경우는 축 늘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디아마이드 계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수축돼서 죽죠. 제일 위에 있는 30번 제라진 같은 경우에는 경련과 구토를 하면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 죽은 모습만 봐도 아 어떤 약을 썼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계통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이 계통별로의 차이가 얼마나 빨리 죽느냐, 얼마나 다양한 해충을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락 30번의 제라지는 빠르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라지는 팔방미인이다.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왜 팔방미인이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라지는 보시는 것처럼 고추 담배나방부터 파, 파밤나방, 좀나방, 총체벌레, 아메리칸 이꿀파리, 벼룩잎벌레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중에서도 나방에 대한 효과가 아주 뛰어난 약입니다. 물론 저기 있는 벼룩잎벌레라든지 총체벌레도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실까요?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담배거슬이 나방 실험입니다. 6일 동안 실험했던 것을 50초로 압축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무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라진이 됩니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거 보이십니까? 네, 보통 이쯤 되면 제라진 몇 분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까? 네, 그러면 한 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거세미 나방에 양배추 실험을 했던 겁니다. 보시면 확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섭식을 해도 이 나방들이 활동을 떨어집니다. 요거는 8시간 촬영을 45초로 압축했습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활동이 완전 바뀌었죠. 조금만 뜯어먹어도 되겠습니다. 특히나 양배추 잎을 얼마나 뜯어먹느냐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아직도 제라진이 한 번도 안 나오시네요. 식사하시기 전에 벌레 자꾸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라진 안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벼룩이 벌레입니다. 중간에 있는 게 제라진이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대조약제, 왼쪽에는 무철입니다. 지금부터 배추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 밑에 벼룩이 벌레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벼룩잎벌레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가 아니니까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요. 중간에 있는 제라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은데 밑에 쪽에 거의 활동력이 떨어져서 밑에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무철이 같은 경우에는 배추 위쪽으로 지금 가해하는 것들 많이 날아다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그러면 마지막에 왜 우리는 제라진을 써야 되느냐, 뭔가 다르냐,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진은 다르다. 어떤 것들이 다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라진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다들 스펙 아시죠? 그죠? 이 약은 수용의 도가 보시는 것처럼 0.71mg per liter고요. 그 다음에 있는 로그 P 값이 5.2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느냐? 수용의 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약재를 살포하고 나면 비가 와도 잘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밑에 있는 로그 P 값은 위에 있는 표피에 있는 큐티클층을 뚫고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밀도를 적어놨는 겁니다. 이 약은 살포만 되면 물에 잘 씻기지도 않지만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약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약은 그런 특성 이외에도 온도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강우 실험을 했는데 비가 오는데도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어떤 거냐? 온도가 낮아도 높아도 효과를 다 볼 수 있고요. 저 강우 실험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약재를 살포하고 30분 뒤에, 1시간 뒤에, 4시간 뒤에 인공 강우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닙니다. 많은 양을 내렸는데 그 후에 2일, 8일, 14일 뒤에 벌레를 접종을 했습니다. 그럼 약이 씻겨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보시는 것처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표처럼 1시간 후에 강우가 왔을 때 처음에는 2일 후에 접종했는 것들은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효과들을 보시면 4시간 뒤, 그 다음에 무강우일 때는 아주 좋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처럼 최근에 비가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약을 쳤을 때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러면 장마기 때는 아, 제라진은 꼭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약은 식독, 접촉독 실험을 다 했을 때 대조약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 반량 아닙니다. 10분의 1량만 들어가도 약효를 보는 거죠. 그러면 친달 효과로 입 뒷면까지만 조금만 이동을 해도 뒤에 있는 벌레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친달 효과가 좀 떨어지는 약들은 약을 살포하시게 되면 윗부분이 살포하시게 되면 윗부분만 적게 됩니다. 저렇게.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큐티클층 밑에까지만 약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입 안을 파고 다니는 그런 벌레라든지 아니면 위쪽을 가해하는 벌레가 왔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럴 때는 약효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제라지라는 약이 한국상공의 제형기술하고 만나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냈습니다. 이 제라지는 같은 성분의 약도 효과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까지 충분히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는 벌레, 그 다음 위에서 흡집을 하는 벌레, 이런 벌레까지 약효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벌레라든지 다른 벼룩이벌레라든지 나방 이외의 벌레도 아주 안정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보시는 것은 아메리칸 1982를 방사를 해서 안에 벌써 침입을 시킨 한 이후에 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했던 실험입니다. 보시면 중간에는 에마멕틴, 무철이, 제라진인데요. 제라진은 오른쪽 편에 입에는 지금 한 번도 증상이 없죠. 바로 정지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진도에서 제가 파에 올해 실험을 했었거든요. 보시는 제 바로 옆에 있는 거는 7월 29일에 약을 쳤습니다. 저 옆에 약도 7월 29일에 쳤는데 저 약은 제가 지금 상표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캡땡이라고요. 그런 약입니다. 그렇게 약을 딱 쳤는데 딱 3일 뒤에 가서 봤습니다. 제라지는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딱 멈췄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파골파리가 멈췄거든요. 근데 옆에 약은 보시면 타고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내 걸 완전 사멸시키지는 못했었다는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라진이라는 약이 아주 좋지만 거기다가 한국상공의 제형기술이 만나니까 이런 약효를 나타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여드린 동영상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파 위에다가 알을 산란을 시켜놓고 그 위에다가 약을 뿌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시면 중간에가 제라진인데요. 위쪽에 있는 알에서 깨어나는 벌레들이 거의 아직 사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벌레들이 이제 넘어와서 가해를 할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의 파밤나방의 생활선은 한 30일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25도 정도 될 때. 보통 이렇게 알을 놓게 되면 알을 놓고 뭐 유충, 그 다음에 번데기, 성충, 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한 30일 정도 되는데 이 제라진인 약은 언제가 좋으냐. 아까도 보셨지만 알 위에 치게 되면 알에서 깨어 나온 것들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두 번째는 유충 확실하게 잡습니다. 그죠? 고령충에도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약은 언제 뿌리는 게 좋을까? 이렇게 보실 거잖아요. 그죠? 이 약은 실제로는 초기에 뿌려주면 뒤에까지 억제되는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약입니다. 그 다음에 다발생기에 뿌리시면 효과가 좋죠. 장마기 때 뿌리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PLS가 있으니까 사용 전 횟수가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앞에 등록사항을 띄워놨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확 3일 전 3회 이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토마토는 2일 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2회 이내. 참외, 뭐 파, 배추 지금 등록이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에 판매하실 때는 다 등록이 돼서 나갈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무인항공,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인헬기에 저희가 지금 등록까지 하고 있으니까 면적이 넓은 면적도 이 제라진으로 방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잔류 허용 기준인데 최근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죠? 보시면 아직까지 MRL 설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제라진은 보시는 것처럼 고추에 아마 아까 제가 3일 전 3회 이내로 등록이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잔류 실험을 해보니까 0.1ppm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약은 고추에 곱하기 3 이상이 등록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ppm은 0.3ppm 이상으로 설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팔고 내일 그 일주일 뒤에 팔고 했는데 괜찮겠느냐? 수확기 임박했는데 그런 부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보시면 7일 전 3회 이내, 1일 전 3회 이내를 봤을 때 1일 전 3회 이내를 쳤는데도 0.13입니다. 그죠? 이 함량을 안 넘어간다.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에 최근에 벼룩이 벌레도 있고 배추 점나방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무에 쳤을 때는 어떠냐? 보시면 0.01ppm 이하로 나옵니다.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제라진은 새로운 약입니다. 완전 계통이 다른 약이고 작용기작이 다른 약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빨리 나는 약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팔방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방은 아주 잘 되지만 총체벌레, 그 다음에 벼룩이벌레, 굴파리 다양한 해충에도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사용시기도 아주 좋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라진이라는 성분 자체도 좋지만 한국성공의 제형기술하고 만나니까 효과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안에 미소해충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전 카카오입니다. 유튜브는 저희 직원이 직접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만 3천 명 지금 조회를 했지 않습니까? 유튜버가 저희 홍보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국상공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아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에 저희 정보들이 계속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신 같고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오늘 쭉 들으시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최고를 만나면 제라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제라진은 시판 여러분들을 위한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모시고 출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제라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품 소개를 해주신 황우선 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예요? 한국 상공 종합 살충제? 네.